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이 지금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 홈 개막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야구에 갈증 나 있는 야구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016 타이어맥 KBO 리그 광주 개막을 선언합니다. 1년을 기다려온 팬들 앞에 기아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이 소개될 때마다 팬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강철 심자 투수 박성철. 겨우 야구 기다렸어요. 기아 화이팅! 경기 시작 전부터 야구장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타이거즈의 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프닝 행사에서는 광주 시립발레단이 국내 최초로 그라운드 발레 공연을 선보여 야구장을 문화명소로 탈바꿈시켰고 걸그룹 달샤백과 위성이 노래와 춤으로 야구 팬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용구 등 기아 타이거즈 선수의 사인을 받은 야구 팬들은 오랜만에 야구 갈증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막 전부 서울에서 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이길 겁니다. 화이팅! V11 화이팅! 기대를 모았던 홈개막전 시구와 시타는 2년 연속 윤장현 광주시장과 고려인 마을의 구크릴 군이 맡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개막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홈개막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